가수 요요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나 언니 저도 사랑해요. 네. 아, 제가 더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아, 네네네. 아, 어머니가 더 이쁘세요. 아, 어머니도 이뻐요. 아, 어제 떨어지겠어요. 아, 이렇게 너무 반겨주시다니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또 추석 당일인데 저에게 이렇게 정말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태천골 가요제 너무너무 네네 어떤 걸요? 이거 하나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노래 다음 곡 하고서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화장실 타드릴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곡 오라버니라는 곡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럼 오라버니 부르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라버니 뮤직 큐. 정말 행복하여서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정말요? 그럼 아 해윤재 선생님 곡이요? 그 거의 마지막에 부를 건데요. 아직 순서가 안 됐어요. 네네 이따 불러드릴게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잔잔한 곡 해봐도 될까요? 아, 마음대로 해요?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 동백아가씨 어떠세요? 그럼 동백아가씨 부르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 가을이긴 가을인가봐요. 아 벌레가 아주 많네. 여러분들 제가 다 먹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안 가게. 그럼 동백 아가씨 뮤직 큐.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 너희들 춤추고 싶구나. 근데 누나가 동백아가씨 불렀구나. 그럼 그 다음 곡은 댄스곡이니까 그때 또 출 거예요? 아, 그렇대요. 그러면 꽃다발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놀아야죠. 다음 곡은 둥지 어떠세요? 둥지 둥지 부르기 전에 아, 물 한 모금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둥지 뮤직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 어머님이 더 짱. 어머님이 더 이뻐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어 이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시간 조금
조금 이렇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좋아요? 그럼 좋으니까 한 곡 더 할까요? 아, 물 먹고 계속 하라고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물 다 드셔!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 저 요요미 곡으로 해봐도 될까요? 굉장히 발랄한 곡인데 우쭈쭈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우쭈쭈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 귀엽게 뮤직 큐! 우쭈쭈쭈 쭈쭈루 쭈쭈루 우쭈쭈쭈 쭈쭈쭈 쭈쭈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지막 곡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가 한 분이라도 계셨으니까 혹시 몰라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마지막 곡인 혜은이 메들리 들려드리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물 한 모금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되게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 곡 해니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뮤직 철길을 적시네. 수엽기가 주룩주룩 시공을 적시네. 빽빽빽빽 기적이 울리며 이제 정말 끝나는 겁니다. 수엽기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수엽기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빽빽빽빽 염을 남기고 새벽차는 떠나갑니다. 에코를 아니, 하면은요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유씨
앵콜이야 앵콜. 앵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또 우연찮게 한 곡 남았네요. 한 곡이 어떻게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곡은요 제 노래 중에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곡을 띄워드릴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대청골 가요제에 또 네, 화이팅! 응. 또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마지막이니까 물어먹어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바보 같은 사람 뮤직 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요현미 씨 다시 한번 큰 함성 함께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나저나